마동석 선배님이랑 평소에 그 영화를 찍기 전에 전부터 알고 지내서 이제 회사와 이제 상의를 하고 있던 중간에 이제 선배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 너가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할 거니?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회사와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그때 이제 선배님이 해준 말씀이 그냥 우리끼리 솔직히 어떤 거 같냐 이 시나리오나 네가 하는 거에서 어떤 거 같냐 했더니 저는 너무나도 하고 싶고 이런 작품을 만나게 되고 형님이랑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형님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다 너를 응원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더욱더 제가 하고 싶어서 달려들었죠. 회사에 더욱더 제가 하고 싶다라는 의지도 내비쳤고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좀더 생기니까 걱정거리보다는 그런 궁금증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캐릭터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게 될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